505쪽에 이제 담보 책임 마지막 시간인데요. 피곤하시죠? 예. 네. 힘내세요. 마지막 시간이고. 서서 떠는 놈 죽어요. 예.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 부분은 이제 보통 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 좀 중요하면서도 좀 어려운 부분에 속해요. 갑이 을하고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럼 매매 계약을 하면 매도인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완전한 권리, 완전한 물건을 넘겨줘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 매매 부동산에 하자가 있을 수가 있죠. 이때 하자는 크게 이제 두 종류, 권리의 하자일 수도 있고, 목적물의 하자, 다른 말로 이제 물건의 하자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권리 하자라는 건 뭐냐면 물건은 뭐 멀쩡해요. 멀쩡한데 예를 들어 뭐 전세권이 달려있다든지 이런 제한적 권리가 있는 경우, 이게 권리 하자고, 두 번째 목적물의 하자라는 건 권리상의 제약은 없는데 물건 자체가 흠결인 거야. 그게 물건의 하자예요. 그럼 어찌되었든 권리의 하자든 물건의 하자든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런 책임을 뭐라고 부르냐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다라고 불러요. 그럼 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법적 성질은 법정 책임, 법이 정하는 책임이고 무과실 책임입니다. 잘못이 있든 없든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원래 이건 특정물에서 인정이 되는 책임인데 종류물에서도 인정될 수 있다. 종류물에서도, 그러니까 특정물 종류물이라는 건 뭐냐면 특정물이라는 건 말 그대로 특정되어 있는 거야. 여러 개 있는 거야. 하나인 거야. 특정물은 딱 하나 있는 거고 종류물은 되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특정물에서 발생하는 게 원칙인데 종류물에서도 인정이 된다. 무슨 말인지 드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종례 통설이 법정 책임설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우리나라 이제 민법학자들은 대부분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소장학자들은 영미법 공부한 분도 많지만 그때 우리나라 주류의 학자들이 독일에서 공부할 때 독일의 통설 중에 뭐가 있었냐면 특정물 도그마라는 게 있었어요. 별 내용 아니에요. 이거 시험에 나올 거 아니고. 이거 무슨 얘기냐면 특정물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개가 아니라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특정물은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에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물건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하자 있는 상태로 줘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게 특정물 도그마예요. 그러면 특정물에 하자가 있을 때 하자 있는 상태로 넘겨주면 갑은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이 이론에 의하면 없는 거예요. 그 물건은 딱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하자가 있으면 그 상태대로 인도하면 된다라는 게 바로 이 이론이에요. 그러면 얘는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책임을 져야 안 져요? 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책임을 져? 왜 지는 거예요? 법이 지라니까 지는 거야. 그게 법정 책임이야. 채무불행 책임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게 없지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조건 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실이 있을 때만 져요? 없어도 져요? 없어도 져요. 그래서 원래는 이 특정물에서 논의가 되는 건데, 근데 예를 들어서 뭐 TV나 전화기나 이런 것들은 종류물 단계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책임 안 져도 되느냐? 그때도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게 종류물에서도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 민법이 정하는 담보 책임은 뭐가 있냐면 수량이 부족해요. 깎아주세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완전물 급부를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물 급부 청구라는 건 다른 걸로, 새 걸로 바꿔줘. 이게 완전물 급부 청구인데, 그러면 이런 완전물 급부 청구는 특정물에서도 나올까요? 종류물에서만 나올까요? 다른 걸로 바꿔달라는 건 종류물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물에서도 인정이 되는 게 완전물 급부 청구가 되고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냐면 소위 이제 담보 책임이 규정하는 건 권리의 하자, 목적물의 하자, 그리고 경매에서의 하자, 채권의 하자 네 가지를 규정하는데, 채권의 하자는 시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험은 거의 90% 이상 권리의 하자에서 출제가 돼요. 자, 교재를 보면 506쪽에 법적 성질 1번 법정 무과실 책임. 이거 중요한 건 무과실 책임이 중요해요. 별표 하나 해두세요. 무과실 책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임의 규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조문을 보세요. 매도인은 전 15조에 의한 담보 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일단 원칙은 담보 책임 배제 특약을 하면 책임져요?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원칙은 안 줘도 돼요. 강행 규정이 아니라 이미 매매 계약은 대등 당사자이기 때문에 강제할 이유가 없죠. 근데 아무리 배제 특약을 했어도 하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 숨겼어요. 또는 계약을 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줘버렸다. 이런 경우에까지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드셨죠? 그러니까 원래는 면제받을 수 있지만 이게 좀 치사하잖아요. 이런 경우에까지 책임을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아까 우리가 다 본 거죠. 매매계약의 대표적인 게 담보 책임이 나오니까 매매계약에만 적용되어 임대차 교환에도 적용돼요. 다 적용돼요. 유상계약엔 다 적용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이제 권리의 하자랑 밑에 표가 있죠. 물건의 하자. 권리의 하자는 표에 몇 가지가 나와요? 507쪽 맨 왼쪽 표에 권리의 하자 다섯 개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대금 감액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외우면 돼요. 요것만 외우면 대부분 다 맞출 수 있게 나와요. 예. 자, 그래서 먼저 뭘 볼 거냐면 권리의 하자를 보는데 권리의 하자로 다섯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량 지정 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하거나 또는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이렇게 되고. 네 번째는 제한물권 제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용익적 권리에 의한 제한이라고도 해요. 권리에 의한 제한. 이거 쓰실 필요 없어요. 표 있는 거 지금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저당권 전세권 행사로 인한 제한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눕니다. 조문으로 보면 전부 타인 권리가 570조, 일부 타인 권리가 572조, 수량 부족이 574조, 용익적 권리 제한물권 제한이 575조, 저당권 행사가 576조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법조문을 적은 이유는 조문 외우시라고 적은 거 아니에요. 전혀 조문 외울 필요 없고 제가 이제 하다가 몇조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거 확인하시라고 적은 거예요. 저편하려고 적은 거죠. 짧게 얘기하려고 조문들 받으시고.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대금 감액이 가능한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제척기간. 그리고 매수인이 전부 타인 권리라는 걸 모르고 샀을 수도 있고 알고 샀을 수도 있죠? 선의하기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되면 동그라미, 안 되면 X 이런 걸 쫙 이렇게 채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봅니다. 왜요? 심란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 그 뭐 외우신다기보다는 그냥 기본적으로 짧은 사례를 가지고 하나씩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갑이라는 사람이 을하고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게 전부 다 병과예요. 전부 다. 이 전부 다 병과다. 그럼 이 매매 계약 유효예요? 무효예요? 타인 권리 매매 계약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조문을 볼게요. 한 장 넘겨보시면 569조가 나오죠. 569조.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한다. 타인 권리 얼마든지 매매할 수 있어요. 취득해서 넘겨주면 되니까. 그런데 취득해서 넘겨주면 되는데 못 넘겨주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갑이 을에게 지는 담보 책임이 바로 570조예요. 전부 타인 권리의 책임이죠. 그러면 이 경우에 을이 매수인이 병건지 모르고 샀을 수도 있고 알고 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대금 감액 깎아주세요. 지금 여기서 깎아주세요 할 상황이에요?
아니요. 뭐 일부라도 받아야 깎는 거지 전부 타인 거면 감액이라는 말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얘는 계약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받게 됐으니까. 해제해야죠. 선의자만 하느냐 악의자도 하느냐가 문제인데 이때는 악의자도 해요. 왜 악의자도 하냐면 의리라는 사람이 병거인 줄 알고 샀어요. 그래도 얘가 취득해서 넘겨줄 줄 알았는데 얘가 못 넘겨준대요. 그러면 을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해서 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의무는 없잖아요.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되니까 악의자도 해제는 돼요. 다만 손해배상은 누구만 청구할까요? 선의자. 뻔히 알고 한 애가 손해배상까지 하라 이렇게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그대로 옮기면 되는 거예요. 대금 감액은 성질상 둘 다 안 나오고 해제는 선악불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손해배상은 누구만 해요? 악의자는 못하고 그리고 행사기간은 제한 없습니다. 다섯 개 중에서 행사기간에 제한이 없는 게 두 개인데요. 첫 번째는 권리를 전혀 취득할 수 없으면 기간 제한 없어요. 그게 이거죠. 전혀 취득할 수 없다. 두 번째는 권리를 모두 잃어버리면 제한 두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나머지 네 개 중에 권리를 모두 잃어버리는 건 뭐냐? 마지막에 저당권이 실행돼 버리면 내 권리 완전 날아가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행사 기간에 제한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이게 전부 타인 권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정리되셨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일부 타인 권리.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1억 원의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요거 절반이 병거야. 절반이. 그럼 이번에는 갑이 매매한 목적물의 일부가 타인 거죠? 그러면 을이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어요. 그럼 선이라는 건 이게 다 누구 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갑 건 줄 알고 샀는데 나중에 갑이 뭐라고 하냐면 야 사실은 절반은 병 건데 병이 안 된대. 반만 봐도 이럽니다. 그러면 1억 원 다 줘요? 5천만 원 깎아요? 당연히 깎아야죠. 대금 감액 가능해요.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을이 악일 때요. 을이 매매 계약을 할 때 절반이 병 거라는 걸 이미 알고 계약을 했어요. 근데 갑이 나중에 을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을아 너도 알고 있었잖아. 그거 병이 절반 가지고 있었던 거 병이 안 된대. 반만 봐도 이럽니다. 그러면 을은 알고 있었으니까 1억 다 내야 될까요? 5천만 원만 내야 될까요? 당연히 5천만 원만. 악의자라도. 그러니까 얘는 왜 악의자라도 대금 감액이 가능하냐면 얘는 이 반만 계약한 거예요. 전부 취득할 생각인 거예요. 전부 얘가 넘겨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1억 원의 계약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반밖에 못 받게 됐으니까 5천만 원 깎아야죠. 대금 감액은 선악불문합니다. 그런데 계약의 해제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선의자. 얘는 잘못되면 반만 받을 수도 있다는 걸 이미 알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해제권은 없어요. 그리고 해제권은 누구한테만 줘요? 선의한테. 근데 이때 선의도 언제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선의자라 하더라도 이 잔존 부분만으로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해제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이거 반만 살 거면 나 이 계약 안 했어. 이런 경우에는 선의자에 한해서만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고요. 손해배상은 누구만 하겠어요? 선의자. 악의자는 할 수 없고요. 꼭 그대로 오면 되죠. 대금 감액은 선의자만 해요? 선악불문이요? 선악불문. 해제는 선의자가 잔존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않았을 때 하는 거고요. 악의자는 못해요. 손해배상, 선의자, 악의자는 못하고요. 자, 그러면 행사기간인데 일단 권리의 하자는 행사기간이 있으면 1년이에요. 1년. 물건의 하자는 6개월이고요. 권리 하자는 1년. 그러면 얘는 몰랐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1년일까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안 날로부터 1년. 악의자는 이미 알았죠. 그러면 안 날로부터 하면 안 되고 얘는 계약일로부터 1년. 계약일로부터 1년. 이거 간단한 거지만 시험에 이거 바꿔서 여러 번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선의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해야 한다라고 하면 틀려. 선의자는 계약한 날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 사실 안 날로부터 1년이에요. 자, 교재 한번 볼게요. 508쪽. 일단 전부 타인 권리인데 B번에 가운데 B번에 담보 책임의 배제. 타인 권리 매매에 있어 매도인의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것이 자, 오직 누구 잘못이에요? 매수인의 잘못이에요. 그러면 담보 책임 질 필요
지금 매도인 잘못한 게 아니라도 책임을 지는 게 맞는 거지만 누구 잘못이라고 결정된 거야? 매수인. 그러면 담보 책임 안 져도 돼요. 거기에 줄거두시고. 자, 해제권 나오죠? 행사 내용. 둘째 줄 마지막에 별표하고 줄거두세요. 매수인은 선악을 불문하고 해제권이 인정되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나오죠? 첫째 줄에 별표하고 줄거두세요. 누구만 한다고요? 선의. 선의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신뢰액일까요? 이행액일까요? 이행액이요. 그럼 언제 당시에? 불능 당시. 그러니까 불능이 되면. 오른쪽에 보시면 그 둘째 줄에 줄거두세요. 즉 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이행이익을 배상해야 한다. 이행이익 기준이고요. 그리고 매수인이 그 물건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것이 매수인의 과실에 기한 경우에는 매도인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해야 한다. 그러니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매수인의 잘못이 있으면 전액 다 하는 게 아니라 배상액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해야 한다. 뭐 당연한 얘기로 생각해 두시고요. 자, 밑에 판례 지금 안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571조 동전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것도 역시 심화과정 가서 볼 거예요. 지금은 안 보셔도 되고 시험에 뭐 거의 안 나오는데 어려운 부분이니까 일단은 여기만 보시면 돼요. 570조만 다음 페이지. 572조 일부 타인 권리죠. 별표 두 개 해두세요. 510쪽에 니은. 니은에 별표 두 개 해두시고. 자, 1항을 봅니다. 매매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선의인 경우 이런 말 없어요? 선악 불문입니다. 그 다음에 2항. 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해제는 누구만 해요? 선의. 자, 3항.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 청구 또는 계약 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따로 구하죠. 선의자만. 감액 청구랑 해제를 같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감액 청구 또는 계약 해제. 뭐 상식적으로 계약을 해제했는데 뭘 깎아요? 그죠? 끝난 건데. 감액과 손해배상, 해제와 손해배상은 같이 할 수 있어요. 근데 해제와 감액을 같이 할 수는 없고요. 자, 밑에 행사 내용 가운데 B번에 점 3개 있죠? 대금 감액, 해제, 손해배상 묶어서 별표해 두시고요. 자, 대금 감액은 선의자만 해요? 선악 불문이요? 일부 타인이니까 선악 불문. 그리고 해제권은 누구한테만 인정되냐면 선의 매수인. 손해배상도 누구만 청구하냐면 선의입니다. 자, 제척기간 밑에 나오죠? 별표해 두세요. 본조의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언제부터요? 사실 안 날로부터고 악의인 경우에는 언제부터? 계약한 날로부터 1년이요. 그러면 여기서 그 사실을 안 날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을 안 날을 말할까요? 아니면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권리를 이전할 수 없게 됨이 확정됨을 안 날을 말할까요? 그죠? 뒤에 긴 거. 그죠? 예, 그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다음에 쭉 이어지는 판례예요. 확인만 해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부가 타인에 속한다 하더라도 넘겨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넘겨줄 수 없게 된 것이 확정됨을 안 날, 그날을 말한다라는 점. 그게 판례로 쭉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74조 별표 두 개 해두시고요. 전 2조의 규정. 전 2조면 뭐예요? 그렇죠. 73, 72조. 그럼 72조가 뭐였죠? 왼쪽에? 일부 타인 권리. 그러니까 일부 타인 권리에 관한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 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 준용한다. 그러면 일부 타인 권리를 수량 부족에 그대로 갖다 쓰는데 선의일 때만 쓴대요. 그러면 얘는 악의인 경우에는 인정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야. 이 내용을 선의일 때 똑같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악의일 때는 인정하는 게 없다. 선의일 때만 준용한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답이 을하고 토지 매매 계약을 하는데 이게 수량을 지정한 매매일 때예요. 수량 지정 매매. 예를 들어서 토지를 사는데
제곱미터당 100만 원. 이게 100제곱미터라서 1억 원 계약한다. 그러면 수량을 지정했잖아요. 뭐 물건 살 때 개당 얼마 이런 식으로. 근데 나중에 토지를 실측해 봤더니 이게 80제곱미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한 경우죠. 그러면 을이 그걸 몰랐을 수도 있고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을이라는 사람이 이게 100제곱미터인 줄 알고 계약을 했는데 봤더니 80제곱미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을은 갑한테 1억 다 줘요? 2천만 원 깎아야 될까요? 깎아요. 선일 때 대금 감액 청구가 돼요. 근데 을이 악이에요. 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80제곱미터밖에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얼마에 계약을 했을까요? 자, 그냥 이 땅을 내가 살게 이런 게 아니라 제곱미터당 100만 원에 사기로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을이 이미 80제곱미터인 걸 알았더라면 1억에 계약을 했을까요? 8천만 원 했을까요? 당연히 8천만 원 했을 것이고 설령 1억에서도 감액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그러니까 얘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일부 타인 권리는 얘가 요 부분만 계산할까요? 전부 대금 산정할까요? 전부. 왜냐하면 이것도 받을 생각이었으니까. 근데 이거는 수량이 아예 없잖아요. 그러면 을이 이걸 알고 있다면 100제곱미터를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80제곱미터밖에 못 받는 걸 알아요. 그렇죠. 이건 땅이 없는 거니까. 그러면 이 경우에 이미 대금 산정을 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금 감액은 악의자가 안 돼요. 얘랑 얘랑 비교해서 가장 시험에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일부 타인 권리는 대금 감액이 선의자만 돼요. 선악 불문이요. 선악 불문이에요. 근데 수량 부족의 경우는 누구한테만? 선의자.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러면 선의자니까 제척 기간 1년 언제부터요? 안날로부터. 안날로부터 1년. 악의자는 없어요. 악의자에게는 아무것도 인정 안 돼요. 그러니까 요 일부 타인 권리는 악의자도 감액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계약 한 날로부터 1년이지만 수량 부족은 악의자에게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11쪽에 맨 밑에 행사 내용 그 점들 묶어서 별표해 두시고요. 대금 감액은 누구만 합니까? 선의자만. 해제권도 누구만 하냐면 선의자만. 다음 페이지. 손해배상도 선의자만. 악의자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익적 권리. 제한물권 제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 575조 1항. 매매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그러니까 쭉 나열된 게 제한물권들이잖아요.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데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의자라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합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는 뭐죠? 언제를 말할까요? 목적을 달성할 수는 있는 경우야.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할 수는 있다면 해제는 안 되고 뭐만 청구하라고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2항 전항의 규정은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땅을 샀는데 있어야 될 통행 지역권이 없어요. 그럼 이것도 역시 제한물권적 제한으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을 샀는데 임대차가 있어요. 임차권. 그러면 원칙적으로 임차권자에게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소유자고 걔는 임차권자고 나가라고 할 수 있죠.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물권과 채권이 있으면 누가 우선해요? 물권. 그런데 걔가 뭘 했다고 돼 있어요? 등기를 했대요. 그럼 등기를 했으면 나가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마치 얘는 제한물권, 용익적 권리의 제한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샀는데 병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자 또는 뭐 토지의 지상권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샀는데 병이라는 사람이 이런 제한물권을 가지고 있다면 을이 병에게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을이 갑한테 부동산을 샀는데 그 부동산의 병이 전세권이나 또는 지상권을 설정해 놓은 거야. 그럼 을은 병한테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 물권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새로운 소유자가 물권자에게 나가라고 할 수 없다. 얘들은 당연히 대항력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그냥 단순한 임차권자, 채권자예요.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는 별 문제 없어요. 내보내면 되니까. 근데 얘가 등기를 해두었대요. 나가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럼 마치 전세권과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도 역시 이 575조를 그대로 갖다 적용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 되셨어요? 예. 그게 이제 제한물권 제한, 용익적 권리에 대한 제한인데 얘가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죠. 대금 감액이 되느냐? 안 돼요. 성질상. 왜 안 되냐면 지금 대금 감액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부가 타인 권리, 수량이 부족하다, 일부가 멸실되었다. 이건 전부 다 양적인 표현이에요. 양적인 제한. 근데 제한물권 제한, 용익적 권리에 대한 제한은 양적인 제한이 아니라 질적인 제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처음부터 대금 감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적인 제한의 경우에는 아예 대금 감액이 인정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양적인 표현이 아니라 질적인 표현이니까 선의자가 언제 해지한다고 되어 있냐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해제가 돼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선의자는 뭐만 청구하래요? 손해배상. 악의자에게는 아무것도 없죠. 자, 이때 선의의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하면 되고요. 악의자의 경우에는 담보 책임 물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이제 575조예요. 제한물권 제한.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 전세권 행사에 대한 제한 나오는데 그게 오른쪽에 나오죠. 별표 3개 해두세요. 513쪽입니다. 576조 제1항.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 행사로 인하여, 행사. 설정으로 묻는 게 아니라 뭘로 묻는다고요?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항.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제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항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당권 실행을 막으려고 매수인의 출제, 매수인이 돈을 출연해서 뭘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저당권을 없애서 소유권을 보존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매도인한테 그 돈 다시 달라고 해야죠. 그래서 마지막에 구상권 행사하는 거죠.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항 전 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576조는 일단 중요한 점이요. 얘는 선의자와 악의자를 구별하지 않아요. 선악 불문하고 담보 책임의 내용이 동일하고요. 그리고 이건 저당권의 설정으로 묻는 책임이 아닙니다. 뭘로 묻는다고요? 묻는 것은 행사, 실행 이렇게 됐어야 묻는 거지 설정되어 있다고 담보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자, 갑이 을한테 돈을 1억 원 빌려준 채권자고 을 소유 부동산에 갑의 저당이 설정돼 있다. 근데 을이 이 부동산을 병한테 판 거예요. 매매를 했다. 저당 달린 부동산을 팔았다는 거죠. 근데 병이 저당 달린 부동산을 샀다는 것만으로 을에게 담보 책임을 지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설정으로 묻는 게 아니에요. 저당 달린 부동산을 사면 사용하는 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고요. 그리고 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 해서 언제나 경매가 실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얘가 돈을 갚아서 없애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근데 얘가 돈을 안 갚는 바람에 결국 이 저당권이 실행되어서 A가 경락을 받았다. 얘가 소유권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럼 이 경우에는 얘한테 담보 책임을 묻게 돼요. 그러니까 설정으로 묻는 게 아니라 뭘로 묻는다고요? 행사로 묻는 거죠. 그러면 이때 병이 을한테 경매로 소유권이 상실되었을 때 을한테 가서 깎아주세요 이럴까요? 깎을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다 날라갔으니까 깎는 건 의미 없고 계약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해제할 수 있고 그리고 별도로 뭘 청구해요? 손해배상. 그런데 이 576조의 담보책임은 얘가 선이냐 악이냐를 구별하지 않아요. 악의자라 하더라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해요. 얘가 악의자라는 건 계약할 때 악이었대요. 뭘 알았대요? 저당권이 설정된 걸 알고 산 거죠. 근데 이건 설정으로 묻는 책임이 아니라 행사로 묻는 거니까 악의자라 하더라도 선의자와 구별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 부동산을 살 때 악의자, 저당이 달린 걸 알면서도 돈 다 주고 산 거야. 그럼 얘는 어떤 생각으로 샀느냐? 1번, 저당 달린 부동산을 샀으니 채무자가 돈을 갚고 말소시켜주겠지. 2번, 저당 달린 부동산을 샀으니 금방 경매돼서 내 소유권 날려먹겠지. 어떤 생각으로 산 거야? 당연히 1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설령 알고 샀다 하더라도 대금을 다 주고 샀다면 을이 변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하는 바람에 경매로 넘어간 거야. 그러면 악의자라는 이유로 담보 책임 못 물어요? 물을 수 있어야 돼요. 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똑같이 물어요. 그래서 대금 감액은 뭐 나올 수가 없죠. 해제는 선의자만 해요? 선악 불문이요? 선악 불문 다 할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섯 개 권리 하자 중에서 악의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저당권 행사. 저당권이나 전세권 행사. 그러니까 이 전세권 행사라는 건 뭐냐면 부동산을 샀는데 만약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걸 샀어요. 그럼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걸 가지고 책임을 물으려면 다섯 개 중에 어느 걸까요? 제가 건물을 하나 샀는데 전세권 달린 건물을 판 거예요. 그럼 제가 다섯 개 중에 어떤 책임을 물을까요? 용익적 권리예요. 전세권 달린 거 샀잖아요. 제한 물권. 근데 이 전세권은 용익적이면서 어떤 물권의 성질이 있어요? 담보 물권. 그러면 이 전세권 달린 걸 샀는데 전세권에 의한 경매가 실행될 수도 있겠죠. 그럼 전세권에 의한 경매가 실행되는 바람에 내가 권리를 잃어버리면 그때는 뭘 묻는 거예요? 576조 가는 거예요. 얘랑 얘랑 그 차이점이 있는 거죠. 행사 기간은 제한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를 전혀 취득할 수 없거나 권리를 모두 잃어버리면 행사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라고 했죠. 이해되셨나요? 네. 하나만 좀 볼게요. 부동산을 샀는데 예를 들어서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이 부동산에 을이 소유하는데 갑이 가등기에서 가등기. 가등기된 부동산을 병한테 팔았다. 그러면 등기부상으로 을이 소유자고 갑이 가등기해둔 것을 병이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등기된 부동산을 샀는데 나중에 얘가 뭐 할까요? 본등기를 해서 얘가 말소가 된다고 했죠. 그러면 본등기가 되어 소유권을 잃어버린 병이 을에게 담보 책임을 묻는다면 다섯 개 중에 어떤 걸 물을 수 있느냐? 자, 그 가등기된 부동산을 샀을 때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면 가등기가 되어 있으면 언제나 본등기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랑 제일 가까워요? 그렇죠. 576조. 다섯 번째랑 제일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 판례도 이러한 경우에는 576조를 적용해 준다라고 해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가등기가 돼 있는 걸 알고 샀어요. 본등기가 되어 소유권을 잃어버렸다?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576조로 가니까 악의자라도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제가요. 가압류 달린 부동산을 샀어요. 근데 가압류 달린 부동산 사면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요. 가압류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경매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살다 보니 경매가 된 거예요. 그러면 가압류를 말소하지 않고 판 사람에게 담보 책임을 묻는다면 다섯 개 중에 뭘까요? 역시 576조. 네, 교재 한번 보세요. 맨 밑에 513쪽에 513쪽 맨 밑에 파란 글씨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때 다음 페이지에 몇 조를 준용해요? 576조 2번 가압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후 가압류에 기한 강제 집행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역시 몇 조로 가요? 576조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하나만 더 보면 이 부동산이 시가가 2억이고요. 저당이 1억짜리가 달렸어요.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담보 책임을 묻는 경우는 얼마에 샀을 때 물어요? 1억에 샀을 때요? 2억 다 주고 샀을 때요? 2억 다 주고 샀어야죠. 만약에 1억 원을 빼고 즉 저당 채무를 공제하고 매수했다. 2억짜리 건물에 1억 저당이 달렸으니까 얼마에 샀다고요? 1억에 샀대요. 그러면 이제 요 1억 원의 책임은 누가 져야 되죠? 병이 져야죠. 근데 돈을 안 갚는 바람에 경매가 실행됐대요. 담보 책임 물을 수 없고요. 그리고 1억 원을 얘한테 갚아서 저당권을 말소했다. 그 돈 을한테 가서 또 줘. 이렇게 구상권 행사가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당 채무를 공제하고 매수했다면 그건 자기 책임이 되는 거고 우리가 얘한테 담보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저당 채무를 공제하지 않고 샀을 때 나오는 거예요. 밑에 판례박스가 있죠. 제목에 저당 채무를 공제하고 매수한 경우에 담보 책임 여부. 뭐라고 됐어요? 부정. 안 돼요. 그다음 밑에 행사 내용 세 개 나오죠. 대금 감액은 안 된다고 했고 해제는 뭐라고 됐어요? 과로에. 선악분은 별표 하나 해두시고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도 과로에 뭐라고 됐어요? 선악분 별표 세 개 해두세요. 악의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제척기간은 제한 없다라고 되어 있죠. 줄고 두시고 뭐 시험은 대부분 여기서 출제가 돼요. 그 이 중에서 특히 지금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뭐냐면 일단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대금 감액. 대금 감액은 일부 타인 권리는 선악 불문인데 수량 부족은 선의자만 해요. 수량 부족은 누가 할 수 없다고요? 악의자가 안 된다.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악의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언제라고요? 저당권 행사. 이것만 되고 나머지는 악의자에게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고요. 자, 행사 기간에 제한이 없는 게 전부 타인 권리와 저당권 행사. 권리를 전혀 취득할 수 없거나 모두 잃어버리면 행사 기간 제한 없고 그리고 선의자는 뭐예요? 안날로부터 1년이고 악의자는 계약일로부터 1년이에요. 그러면 전부 타인 권리에서는 조심하실 점이 하나 조심하시면 돼요. 악의자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일부 타인 권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금 감액, 선악 불문, 수량 부족은 누구만 해요? 선의자만. 그러면 이 다섯 개 중에서 악의자에게 아무런 담보 책임도 인정 안 해주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수량 부족하고 용익적 제한. 그러니까 요거예요. 요거 악의자에겐 아무 책임 인정이 안 되고요. 용익적 제한도 악의자에겐 아무것도 인정이 안 돼요. 그렇죠. 요거 지금 두 가지 악의자에게 인정 안 되는 거 보시고. 당연히 전부 다죠. 요게 중요해. 요게. 요게 그러니까 요게 이제 집중적으로 나오고 특히 전부 타 저당권 전세권 행사는 선의 악의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점하고 저당권 설정으로 묻는 게 아니라 뭘로 묻는다고요? 행사. 실행으로 묻는 책입니다. 요것만 보시면 돼요. 이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 되게 어렵잖아요. 예, 근데 복습하실 때 그 한번 써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OX 빼고 한번 공책에 한번 이렇게 뭐 이리 적어둔 다음에 생각을 하시면서 전부 타인 권리다? 그러면 하나도 못 넘겨봤네? 그럼 대금 감액은 안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한번 쭉 해보시면 나중에 이제 확인해보면 다 맞진 않겠죠. 몇 개 틀릴 거야. 그거 주고 다시 한번 해보시고. 이거 한 세 번만 하면 그대로 다 맞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 지금 사례를 들어 설명드린 이유가 그 사례에 맞춰서 이해를 해보시라는 거고 그러니까 시험에서도 짧은 사례 문제로 자주 나오니까 꼭 해보세요. 네, 몇 번만 해보시면 되고 그냥 그림 그려놓고 그 X옆이 O였나 이렇게 외우면 안 되는 거였죠. 그거 안 외워지는 거고 일단 어떤 문제인지를 가지고 이해해두세요. 네. 자, 오른쪽에 보면 이제 권리하자가 아니라 515쪽에 뭐가 나와요? 물건의 하자. 그래서 기억 그 밑에 니은의 특정물 하자 나오죠.
근데 거기 그 요건의 두 번째 점에 뭐라고 되냐면 매수인은 선이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권리하자는 과실 여부는 묻지 않았잖아요. 근데 물건의 하자로 담보 책임 물으려면 선의뿐만 아니라 뭐까지 갖추라고요? 무과실까지. 그리고 밑에 10원의 제척 기간. 이러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얼마? 6개월이요. 6개월. 권리하자는 얼마요? 1년인데 물건의 하자는 6개월로 단축된다. 보시고 다음 페이지에 판례 있죠? 판례 박수 중요합니다. 별표 두 개 두시고 법률적 장애가 권리의 하자인지 목적물의 하자인지 여부인데 우리 판례는 뭘로 보냐면 목적물의 하자로 봐요. 그러니까 무슨 하자가 아니라고요? 권리의 하자가 아니라 목적물의 하자다. 만약에 이게 법령상의 장애가 권리의 하자라면 행사 기간이 얼마예요? 1년이에요. 1년. 1년 되는 거고. 근데 이게 물건의 하자가 돼버리면 행사 기간은 1년이 아니라 6개월로 단축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선의이기만 하면 물을 수 있어요. 선의 무과실에 돼요. 물건의 하자면. 선의 무과실에 되고. 그리고 물건의 하자는 경매서의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파란 글씨 보세요.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 역시 매매 목적물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다만 이와 같은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권리의 하자가 아니라는 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은 종류물의 하자인데 그러니까 특정물이 아니라 뭐라고 이건? 종류물이에요. 그러면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 항에 보세요.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그게 다른 말로 뭐라고요? 완전물 급부청구.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물 급부청구는 어디서만 나온다 그랬어요? 종류물에서 나오는 책임이 됩니다.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경매서의 담보 책임인데 별표 하나만 해주세요. 갑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얘가 이제 채무자예요, 채무자. 부동산 소유자고요. 근데 의뢰하는 사람은 채권자. 얘가 돈을 안 갚아서 이 건물을 경매합니다. 경매를 해서 병이라는 사람이 경락을 받았다. 근데 경락을 받고 보니 이 부동산에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이 묻는 책임이 경매에서의 담보 책임인데 근데 이 경매서의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하자는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 목적물의 하자가 있다고 했죠? 권리의 하자만 되고 물건의 하자는 안 돼요. 예를 들어 제가 건물을 경락받았는데 건물 벽에 금가 있다고 담보 책임져라.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경매 확실성을 위해서 권리상의 제약일 때만 담보 책임을 묻는다는 거죠. 권리상의 제약이 뭐예요? 전부 타인, 일부 타인, 수량 부족, 이 권리 하잖아요. 그런 경우만 묻는 거예요. 두 번째, 경매가 무효라도, 경매 절차가 무효라도 물을 수 있을까요? 경매 절차가 유효해야만 할까요? 그렇죠. 만약에 경매가 무효면 얘는 경락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뭐, 그럼 하자가 있든 말든 얘가 알 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매는 반드시 유효해야 합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경매서의 담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첫 번째 권리의 하자일 것. 좀 전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법령상의 제한. 법령상의 제한은 권리의 하자예요? 물건의 하자라 그랬어요. 물건의 하자죠. 그러니까 행사기간 얼마? 6개월. 그리고 선이 무과실까지 갖춰야 되고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했을 때 마지막 얘기는 못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마지막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경매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이것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법령상의 제한은 물건의 하자이기 때문에 경락을 받았는데 법률상의 장애가 있다?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권리 하자고. 그리고 뭐 한다고요? 유효. 자, 그럼 병은 1차적으로 채무자에게 책임을 물을까요? 채권자에게 물을까요? 지금 누구 거 경락 받았죠? 당연히 누구한테 묻겠어요. 1차적으로 채무자에게 감액 또는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요. 근데 물으려고 봤더니 예, 돈 한 푼도 없어요. 무자리, 무자리야.
그럼 무자력이면 2차적으로 채권자에게 내가 낸 돈으로 배당받아갔으니까 배당금을 돌려줘라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차적으로 누구예요? 채무자. 2차적으로 채권자. 교재 볼게요. 그 517조에 578조이랑 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 8조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전 8조가 뭐겠어요? 77, 6, 5, 4, 3, 2, 1, 0까지죠. 그러니까 570조부터 권리하자가 나오잖아요. 이걸 가지고 적용을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2항. 자, 1항에서는 누구에게라고 돼 있어요? 먼저 채무자에게 묻는 거예요. 근데 2항에 보면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차적으로 누구한테 물어요? 채권자. 근데 무조건 채권자한테 가면 안 되고 채무자가 어떨 때? 그렇죠. 무자력일 때만 가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 한번 채권자의 자력 여부와 상관없이 채권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OX에? 틀리는 거예요. 3번. 전 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청구한 때는 경락인은 흠결을 한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원래는요, 이 경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얘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손해배상. 원래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왜 안 되겠어요? 이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내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손해배상까지 해야 돼요. 얘가 지금 소유권을 얘한테 넘기게 된 게 얘가 원해서요, 갑의 의사와 상관없어요. 경매로 넘어간 건데 얘 의사도 아닌데 하자 있다고 얘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원칙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하자를 알면서 숨겼다. 알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알고 숨겼다든지 알면서 청구했다 이런 말이 없는 한 원칙은 손해배상 청구가 돼야 안 돼? 안 된다. 근데 알았다 이런 말 나오면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경매서의 담보 책임은 너무 깊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실제로 경락을 받았는데 하자가 있다고 담보 책임을 묻는 경우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없고 그냥 수험상으로 보는 거야. 1차적으로 누구한테 물어요? 채무자에게. 2차적으로 채권자에게 묻는다. 그 내용이 이제 나와 있는데 그게 A번에 쭉 줄거두시면 돼요. 지금 설명드린 거니까. 1차적으로 채무자. 가운데 2차적으로 채권자. 그 다음에 B번에 그 넷째 줄 마지막에 줄거두세요. 경매 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경매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 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경매는 반드시 유효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C번에 끝에서 둘째 줄 마지막에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포함하지 않는다. 채무자 의사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러나 채무자 물건 또는 권리 흠결을 알고의 동거를 하시면 돼. 알고 고지하지 않았다 이러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4번은 지금 안 보셔도 되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담보 책임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환매가 마지막으로 남았어요. 환매. 환매는 되게 쉬운 거니까 그냥 편안하게 보세요. 예. 예. 그냥 듣기만 하시면 돼요. 끝이에요, 이제 환매가. 자, 갑이 을하고 자 부동산을 팔아요. 매매. 그런데 갑이 을한테 이거 팔면서 야,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해서 이거 팔긴 하는데 너 나중에 꼭 나한테 다시 팔아줘야 돼 라고 하는 특약을 환매 특약. 등기법 시간에 환매 등기 공부하셨나요? 네. 네. 그럼 기초 개념은 다 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팔고 다시 사오기로 하는 게 환매예요. 근데 환매가 되려면 반드시 환매는 매매와 동시에 해야 돼요. 동시에.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다시 사오기로 계약하면 그건 환매가 아니고 그건 재매매 예약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환매는 제일 기본이 동시에 할 것. 그래서 이제 얘가 소유권을 넘겨주고요.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했겠죠. 그러면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환매권을 자기가 보류한 거니까 나중에 을에게 뭘 행사하면 돼요? 환매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제 다시 되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환매권의 행사 기간이 매우 중요한데 환매권의 행사 기간은 부동산은 몇 년이냐면 5년이고요. 동산은 3년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연장할 수 없어요. 부동산은 아무리 길어도 몇 년까지만 5년이고 동산은 3년까지고 아무리 길어도 연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동산인데 3년으로 정했어요. 그러면 5년까지 연장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한 번 정하면 절대 연장 안 돼요. 그게 이제 굉장히 특징적인 점이고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갑이 환매권을 행사하고 되찾아오려고 합니다. 말로만 환매 이런다고 돌아올 리가 없죠. 뭘 줘야 되겠어요? 돈 줘야죠. 환매대금. 그럼 환매대금은 얼마를 주느냐? 일단 을이 갑에게 지급했던 뭐가 있죠? 매매대금 있죠. 그리고 거기에 뭘 합산하게 되냐면 비용을 합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조심하실 점이 이자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들어가냐면 지금 이 의뢰하는 애가 갑이 환매권 행사하면 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줄까요? 과실은 을이 갖는 거예요. 당연히 매수인이 갖는 거죠. 그러면 얘도 과실을 안 주니 얘도 대금에 이자를 붙여야 안 붙여요? 그렇죠. 과실과 이자는 서로 상기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이자가 아니라 매매 비용이 들어가요. 물론 이게 강행 규정 일리는 없죠.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적이다. 그러면 당사자가 이자를 붙이기로 특약하면 뭐가 더 우선하는 거예요? 특약이 더 우선. 특약이 없는 한 거기에 이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갑이 을한테 야 너 진짜 나한테 꼭 다시 팔아줘야 해 라고 등기를 넘겼는데 을이 약속을 어기고 병한테 팔아버려요. 그러면 이 갑이 병한테 환매권을 행사해서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칙적으로. 갑이 병 찾아가가지고 모르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실 을하고 환매특약 한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돌려주세요. 줘야 안 줘요? 당연히 안 주죠. 환매권은 지들 간에 가는 채권 계약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주장할 수가 없어요. 주장하려면 뭘 했어야 돼요? 등기했어야 돼요. 그러면 갑이 소유자였는데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서 여기에 병이 이 갑이 환매 등기를 했어야 돼요. 환매 등기는 주등기로 해요? 부기등기로 해요? 소유권 이전에 부기하여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 환매 등기 신청은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서면은 별개 서면을 씁니다만 신청은 동시에 하고. 그러면 환매 등기가 돼 있는 부동산을 병이 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갑은 환매권을 가지고 누구한테 바로 행사하면 돼요? 병한테 행사하면 되죠. 그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환매 등기가 된 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보호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얘는 이제 결국 이 소유권을 취득할 때 아, 나중에 누가 환매권을 행사하면 되돌려줘야 되는구나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 실제로 뭐 이런 부동산을 환매 등기된 부동산을 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지 마음이죠. 예. 지 마음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이 2억에 판대요. 2억에. 을이 2억에 판다는데 등기부에 봤더니 환매 대금이 3억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얘는 나중에 갑이 환매권 행사할 때 얼마를 준다는 거예요? 3억 주는 거죠. 얼마 벌 수 있어요? 저 이제 힘드셔서 뺄 셈이 잘 안 되죠. 3억에서 2억 빼면 얼마를 벌 수 있는 거예요? 1억. 그러면 살만 하죠. 그러니까 반드시 안 된다는 건 아닌데 근데 소유권은 돌려줄 수밖에 없다. 근데 물론 야 1억 벌겠네 이러고 샀는데 갑이 나 환매권 행사 안 해. 너 가져. 그러면 못 버는 거고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어쨌든 환매권이 등기되고 들어온 사람들은 전부 환매권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뺏길 수 있다. 정리되셨죠? 그리고 이 환매권은 당연히 신분상의 권리가 아니라 재산상 권리니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재산상 권리니까 꼭 자기만 행사해야 돼요. 채권자가 대위할 수도 있어요. 대위할 수 있죠. 얼마든지 채권자 대위. 그러니까 이건 소위 일신전속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신전속권이라는 건 뭐냐면 일신에 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만 전속되는 권리고 다른 사람이 행사할 수 없는 권리예요. 대부분 다 뭐냐면 가족법상 권리예요. 가족법상에 관한 권리는
다른 사람이 대위하면 안 되잖아요. 재산상 권리는 일신 전속 권리일까요? 기본적으로 아닐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대위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랑 을이 있는데 갑이 채권자고 을이 채무자예요. 돈 갚아야 돼요. 근데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을과 병은 부부인데요. 병은 이 배우자는 재산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의뢰하는 사람이 배우자와 좀 문제가 생겼어요? 병이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렸는데 다시 그릴게요. 그러니까 갑이랑 을이 있는데 이 의뢰하는 사람이 갑에 대한 채무자. 근데 을과 병이라는 사람은 법률상 부부예요? 그러면 얘가 채권자잖아요. 근데 이 채무자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돈이 하나도. 근데 이 병은 배우자인데 돈이 좀 있어요. 근데 이 병이라는 사람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어요. 재판상 이혼 사유죠. 그러면 얘가 얘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서 판결을 받으면 뭐 받아요? 그렇죠. 위자료도 받고 재산분할도 하고 그럼 뭐가 생겨요? 돈이 생겨요. 그러면 돈 갚으면 되잖아요. 근데 답답하게 을이 이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을을 대위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아, 네. 말도 안 돼요. 이건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니까 대위란 말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요 지금 보시는 환매권은 일신 전속권이에요. 채권자가 대위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재산적 권리니까 대위 가능하고요. 그리고 공유 지분도 독립한 권리이기 때문에 대위의 대상이 된다라고 봐요. 요거는 간단하게 개념만 보시면 되고 교재 한번 볼게요. 자, 520쪽에 590조 법 조문 박스에 별표나 해두시고 590조 네. 1항 매도인이 매매 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뭘 합치라고요? 비용. 매수인이 부담한 비용을 반환하고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2항 전항의 환매 대금에 대하여 특약이 있으면 거기 따르면 돼요. 강행 규정 아니니까. 3번 전 2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상기한 것으로 본다. 요거죠. 과실과 이자는 상기한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591조 1항 환매 기간은 부동산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합니다. 약정 기간이 넘으면 단축된다고 했고 2항 환매 기간을 정한 때는 다시를 연장하지 못해. 절대로 연장이 안 돼요. 그 다음에 3번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부동산 5년, 동산 3년이고요. 그리고 592조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 등기와 동시죠.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2번의 시기, 3번의 환매대금, 4번의 환매기간 다 보셨고 특히 2번하고 4번에 별표해 두세요. 2번과 4번. 그 오른쪽에 5번도 환매등기 있죠? 별표해 두시고 등기해야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환매권의 실행인데 자 1항만 보세요. 1항. 매도인은 기간 내 대금과 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기간까지 뭘 줘야 되는 거예요? 환매대금 줘야 돼요. 안 주면 환매권 상실이에요. 2번은 법조문 보지 마시고요. 제목만 줄거두세요. 환매권은 뭐 할 수 있어요? 네. 꼭 자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위할 수 있고 다음 페이지도 법조문 보지 마시고 제목만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공유 지분도 환매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문제 보고 마칠게요. 환매에서 틀린 것입니다. 1번 부동산에 대한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은 바로 1번. 등기해야 대항할 수 있죠. 보지 말걸 그랬나요? 너무 쉽죠? 예. 2번.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저 어떻게 해요? 동시에. 3번. 부동산에 대한 환매 기간을 7년으로 정하면 5년으로 단축. 부동산 5년, 동산은 3년이에요. 4번. 환매 등기가 격려된 나대지에 건물이 신축된 후 환매권이 행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행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 법정행사권 할 때 본 거죠?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나대지. 인정하지 않는 거고요. 5번.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환매대금에는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이 포함된다. 환매대금은 매매대금과 비용의 합산액이 되죠.
뭐 교환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임대차랑 특별법은 별도로 보강할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세진도가 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순환 기본서 끝났고 다시 이제 2순환 들어가고 다음 순환부터는 다음 주 첫 시간은 뭐 안 나가겠지만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전주에 했던 거 간략하게 OX 문제 기출되었던 질문들을 따로 좀 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일찍 오셔서 미리 좀 풀어보시는 게 좋겠고 일단 뭐 다음 주는 안 나가니까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